지금 이게 이쪽이 한 500개, 이쪽이 한 500개가 되니까 다 쓸 필요 없겠죠? 대충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여기가 세 번째 코티졸 호르몬. 아까 내 쓰란 거 여기 나오죠? 요게 코티졸 호르몬. 요쪽은 이쪽은 요쪽은 어디다 영양분을 주는 사람들이죠? 독사. 독사한테, 살모사한테 영양분을 주는 사람이야. 저쪽에 있는 사람들. 알겠죠? 요쪽은 뭐에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양한테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양한테. 알겠죠? 그러니까 베타, 그 다음에 요 보면 도파민. 있죠? 그죠? 도파민 호르몬.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이 이 도파민 호르몬하고 엔돌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도파민이나 엔돌핀보다 4,000배 강한 호르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이놀핀 알죠? 이게 그냥 한글로 쓰면 다이놀핀인데 이 다이놀핀은 허갱염을 부를 때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그랬죠? 그 여러분들이 저 다이놀핀이 나오면은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요런 거 저게 초우주 에너지입니다. 요런 거를 요 초우주 에너지가 나올 때만 저게 나와. 허갱염을 부를 때만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 몸에 이쪽에 있는 나쁜 호르몬이 다 없어져 버려. 다 없어지고 요쪽에 좋은 호르몬 요다 여기서 도파민보다도 도파민은 최고로 기쁜 거거든. 기쁨을 주는 호르몬 엔돌핀도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세로토닌 있죠. 세로토닌 같은 거 SERTONIN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 이런 좋은 호르몬보다 4,000배가 좋은 호르몬이 허갱염을 부를 때 호르몬이 바뀌어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내 이름을 붙여놓거나 저 몇십 킬로 후방에 내 이름을 붙여놓거나 허갱염 사진을 몇십 킬로 후방에 붙여놓거나 땅바닥에 거꾸로 붙여놓으면 에너지가 와 안 와? 그게 빛의 속도에 3,000배로 오죠. 그러면은 이쪽은 싹 없어져버려. 나쁜 기운이 싹 없어지고 좋은 기운이 확 몰려오겠죠. 그러나 이런 거 이런 기분 좋은 에너지로는 안 되는 거야. 이 다이놀핀이 나와야 여자 얼굴이 바뀌어 버리는 거야. 점점 이뻐져 버려요. 알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 보세요. 이거 내가 이제 좁아서 다 못 쓰겠네. 병원은 지우고 이쪽에는 요 양한테 영양분을 주면은 양은 행복의 3대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선, 양, 또 양, 또 양이죠? 양 세 마리인데 행복의 3대 요소는 착하게 사는 거, 아름답게 사는 거, 의롭게 사는 거. 맞죠? 이 선, 미, 의가 요게 행복의 3대 요소야. 요게 행복의 3대 요소 맞죠? 나도. 들어오시라고 그래. 들어오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복의 3대 요소가 양양양 맞아 안 맞아? 이쪽은 전부 양이야.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 저렇게 투쟁을 해서 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코티졸. 요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딱 나오면 몸에 좋은 게 싹 세포가 다 바뀌어버려. 그래가지고 나쁜 것이 증폭돼가지고 불행이 연속적으로 집안에 일어나. 뭐 하나만 안 되는 게 아니야. 하는 것마다 안 돼. 좋은 허갱염을 부르면은 좋은 호르몬만 나오는 게 아니야. 그거 4,000배 다이놀핀이 나와가지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